일반 사건이 대반이다. 사건은 항상 처음에 뭘로 생각해? 집합이라고 했다. 사건은 집합이야. 집합은 두 집합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면 두 집합은 교집합이 안 생긴다. 이럴 때 우리는 대반사건이다.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는 두 사건을 대반사건. 그 다음 여사건은 뭐예요? 여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이 아니고 일어나지 않은 사건. 그런 거를 여사건이다. 그 다음에 합사건, 옥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것, 또는 이런 거 풀게 봐. 그냥 우리 집합 푼다 생각을 하고. 사건을 먼저, 사건이 집합이 됐으니까 사건을 먼저 표현부터 해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에서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 짝수인 사건. 도로 A라 했네. 사건 A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되는 거는 2가 나올 때, 4가 나올 때, 6이 나올 때.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때 이게 짝수입니다. 홀수인 사건을 B라고 했네. B는 135다. B는 135. 그 다음 3의 배수인 사건을 C라고 했다. C는 3의 배수니까 36.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을 잡아두고, 자,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해주면 되느냐면, 서로 배반인 거 골라봐라. 이렇게. 그러면 그냥 집합에서 교집합이 있나 없나 찾는 거랑 같은 말이야. AB. AB를 보니까 이건 딱 서울수니까 교집합이 있을 수가 없지. 요거는 배반. 그 다음 BC는 교집합이 들어있지요. 3이라는 중성이 들어있다. BC는 배반이 아니야. 그 다음 AC를 보니까 AC가 6이라는 게 들어있지. 요것도 배반이야. 됐지? 자, 오른쪽 그림은 표본 공간이 1부터 8. 표본 공간 1부터 8인 세 사건 ABC를 벤 다이그램으로 나타내. 이때 A와 배반인 거를 고르라. A가 지금 요거하고 배반인 사건. 자, 요게 요거하고 배반이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A 여집합, 합집합 B를 조사를 하고 A 여집합. 요 하나만 할 테니까 자,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을 해주면 되겠지. A 여집합은 A가 아닌 거. A가 아닌 게 지금 요렇게 다 A가 아니지요. A가 아닌 거. 합집합이니까 이제 B하고. 그럼 B는 요까지 들어가겠는데. 그러면 이제 A하고 교집합이 생겨있지요. 그럼 이거는 배반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미연 이것도 조사해보면 된다. 배반인 게 어느 정도 찾는 배반인 거 찾는 것도 학교 가면 시험 잘 나온다.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지. 자, 97 잘 해놔야 돼. 시험 많이 내는 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찍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요것도 사건을 그대로 적으면 돼. 3의 배수니까 369, 1부터 10까지니까. 그 다음 소수인 사건을 B다. 그럼 B는 2357. 이게 소수. 이때 두 사건 AB 모두와 배반 사건인 개수를 구하래. A하고도 배반이 돼야 되고 B하고도 배반이 돼. 내일 시험 몇시 찍고 자, 그러면 A하고도 배반이 돼야 되고 B하고도 배반이 돼. A하고도 배반, B하고도 배반. 그러면 369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A하고 배반이 안 되잖아. 2, 3, 5, 7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는 게, 2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6, 7, 9, 요거는 있으면 안 돼. 여기 있는 숫자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럼 남아있는 수가 뭐냐면, 남아있는 수가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요 수들은 A에도 없고 B에도 없지. 요걸로 만들어지는 사건들은 모두 A하고도 배반이고 B하고도 배반이 됐다. 그런 사건이 총몇개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요걸로 만들어지는 집합을 넣는 거예요. 1, 4, 8, 10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이 몇개 있나 이제 찾아야 돼. 원소가 4개니까 부분 집합 몇 개? 2의 4승 몇 개? 16개가 자, 여기서 지금 할 때는 봐라. 아무 생각 없다가 나중에 혼자 풀다 보면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공집합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갑자기 생각한다. 공집합을 포함해서 총 16개가 있잖아요. 공집합도 배반집합이 돼야 돼. 배반이 돼야 돼. 당연히 되지. 공집합도 교집합으로 하면 동집합이 돼. 공집합 헷갈릴 필요 없다, 그래? 공집합도 역시 배반 사건이 된, 교집합이 없으니까 역시 배반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을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를 찾고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찾으세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 이상, 차가 3 이상. 그럼 차는 봐. 이 차라는 것은 주사위 두개 수의 차는 똑같은 눈이 나와버리면 차가 0이 돼요. 차가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까지 될 수도 있고. 그럼 합은 어떻게 돼, 합은? 합은 제일 적으면 2에서부터 제일 크면 12까지 나올 수 있겠지. 전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전체를 생각을 하고, 3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돼. 3 이상입니다. 요것도 세 가지, 요것도 세 가지니까 뭐, 아무 쪽 하나 해주면 되는데. 이쪽을 하든, 이쪽을 하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5 이상이다. 그럼 5만 하면 되지. 근데 4 이하다. 그럼 4 이하를 하는 게 아니고 5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이제. 항상 확률, 이거를 구할 때는 확률을 하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구하든, 간단한 쪽으로 해줘야 돼. 간단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 구하라는 거를 잘못해서 구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1 이상 다 구하는 사람들. 그래도 답은 나오지만 엄청 힘들겠지, 그러면 이제. 그래서 확률이든 경우의 수든 항상 작은 쪽으로 구한다는 것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작은 쪽으로 구한다는. 그럼 차가 먼저 3인 경우를 다 찾는 거야, 3인 경우. 몇 가지 중에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총 36가지가 있지. 36가지 중에서, 36가지 중에서 차이가 3이 되는 거야. 차이가 3 되는 거는 1이 되면 요거는 4가 되는 거고, 차례 들어야 돼, 차례 들어. 2가 되면 5가 될 거고, 3이 되면 6이, 요게 차이가 3이죠. 그리고 이게 반대로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게 6번. 차이가 3이 되는 건 6번. 그 다음 차가 이제 4가 되는 거. 4가 되려면 이게 1일 때 5가 되거든. 2일 때 6이 되면 되니까 총 4가지가 반대로 나와야 돼. 5,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차가 5가 되는 거는 1, 6, 6, 1. 그렇게 두 가지. 요게 이제 차가 3 이상일 확률이다. 이쪽 봐.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확률 이쪽으로 가면 엄청 어려워요. 바로 지금 수업 내용이 봐. 되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고등학생이 어려워할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 없는데 이거 시험 쳐보고 엉망이야, 엉망. 근데 이게 빨리 자기 그 궤도를 올려놔야 돼. 잘안 되는 상태에 나한테 시험 쳤더니 엉망으로 엉망으로. 보면 그냥 별 어려운 것도 없지 싶은데도 나한테 시험 쳤더니 되게 생각보다 되게 안 나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빨리 올려놔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냥 조금 조금씩 공부해도 그냥 그게 있는데,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시험 치면 점수가 안 나와, 생각보다. 세 지점 ABC를 잇는 도로망이 오른쪽 그림과 같다. A에서 C로 갔다. 내가 목표는 A부터 C까지 간다. 이렇게 갈때 B를 거쳐서 갈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내가 A에서 C로 가는 모든 경우 중에서 B를 거쳐서 가는 게몇 가지인가를 찾아라. B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가 그걸 찾아라.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B를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고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방법도 있겠는 게. 자, 그럼 B를 거쳐서 갔다는 것은 이렇게 일단 B까지 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다시 B에서 C로 가고 여기 B를 거쳐서 C로 가고. 나머지는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지.
그럼 결국 A에서 C까지 가는 거는 B를 거치지 않고 가는 거는 위로 가는 방법 두 가지. 아래쪽으로 가는 방법 한 가지. 총세 가지. 바로 가는 방법. 그 다음 거쳐서 가는 방법은 A에서 B까지 오는 방법 수가 세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 수가 두 가지. 요거 두 개는 어떻게 곱해줘야 되겠지? 요렇게 가고 여기서 또 가야 된다는 뜻이니까. 가는 방법이 그거 여섯 가지. 그럼 이게 갈수 있는 모든 경우잖아. 그럼 가는 경우 중에 B를 거쳐서 갈 확률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B를 거쳐서 가는 게 바로 그만큼이다.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너 중에서 부분 집합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한다. 그 부분 집합이 여기서 몇개 만들 거야? 2의 6승이 64개가 만들 거야.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64개 중에 하나를 택할 때, 부분 집합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부분 집합 총 64개가 있기에 64개에서 하나를 택할 때, 그때 그 부분 집합이 원소 2, 5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나? 이제 2하고 5를 모두 포함하는. 그럼 1, 2, 3, 4, 5, 6 중에 부분 집합을 만들 때 2도 들어있고 5도 반드시 들어있는 부분 집합이 몇개 있나? 고를 때 요거 미리 뽑아놓으면 되지, 요거는. 그 나머지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들면 2의 4승, 16개가 만들어. 거기는, 거기다가 2하고 5를 다 집어넣어 버리면 2하고 5를 항상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다. 그리고 이게 2의 4승, 2의 6승이니까 그냥 제곱, 2의 제곱 분의 1. 4분의 1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첫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에 나온 눈의 수를 B. 그럼 AB를 결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주사위 두 개를 움직이는 상태니까 36가지예요. A, B 요 값을 정하는 방법이 36가지. 중에서 이게 서로 다른 두 흙은, 나는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면 이런 거를 몰라서 막 틀린 사람이 있어요. 자, 실근을 가질 조건 하면 어떻게 해요? 실근을 가질 조건. 삼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지. 실근을 가질 조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조건은 삼별식이 0보다 작다. 그냥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그때 등호 붙이면 안 돼, 이제. 삼별식이 0보다 크다 해야 돼. 중근을 가진 조건 하면 삼별식이 0이다. 그거를 몰라서 막 터지는 그런 엉뚱한 사고. 삼별식이 지금은 0보다 작은 요런 꼴이겠지. A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0보다 작아라. 요렇게 놓고 풀지 말고, 요거는 A제곱이 4B. 요렇게 풀자, 이렇게. 그럼 먼저 A를 우리가 1이다라고 생각해. 좌변은 1이지. 우변은 뭐가 오더라도 부등식이 다 성립한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6가지. B는 아무거나 대도 된다. A가 이제 2가 되면 좌변은 4가 되겠지. 우변으로 1은 오면 안 되겠네. 1 빼고 나머지 다 되니까 5가지. 1을 뺀 나머지는 다 되니까 5가지. 이제 A가 3이 됐다. 이거. 여기 좌변이 9가 되는 거고. 2가 되면 8이니까 안 되고 3부터 되겠지. 1이 안 되니까 나머지 4가지. 그다음 A가 4가 되면 여기 16이면 4는 안 되는 게 5, 6 그렇게 두 가지. 그다음 A가 5가 되면 여기 25. 4, 6이 24. 제일 커도 23밖에 없네. 여기 더안 생긴다, 이제. 36가지 중에 이만큼의 경우들이, 그 경우들의 A, B에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요거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하는 경우다. 이게 확률이 뭐다는 거 알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전체 경우 중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 거 계속 그거 찾는 거지. 자, 그렇게 찾는데, 자, 우리 201번까지는,
하나하나를 직접 하는 그런 경우들이다, 이제. 뭐, 식을, 이제 공식이라든가 이런 걸막 적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중복순열이라든가, 중복조합이라든가, 뭐, 순열조합, 이런 것들. 그런 공식들을 수상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그첫 번째 단원, 첫 단원이 잘안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어렵다. 서로 다른 만화책 세 권과 소설책 네 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만화책끼리는, 그 만화책끼리는 이웃하게 될 확률이다. 여기 만화책이 세권 있어요. 소설책은 네권 있어요. 근데 이 만화책끼리는 이웃하라. 이웃하는 건 항상 한 개로 쓰고 다녀, 한 개로. 자, 그거를 일렬로 책꽂이에 꽂을 거야. 전체의 개수는 7개니까, 자, 꽂는다면 7팩만큼의 경우들이 생긴다. 서로 다른 7권의 책을 책꽂이 이렇게 꽂아요. 자, 꽂다 보면 어떤 경우도 있다느냐. 이 만화책 3권이 서로 이웃해서 나열되어 있는, 꽂혀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기 이웃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나요? 그러면 그냥 우리 앞에 숙면에서 했던 거. 요세 개가 이웃할 경우의 수를 구하라. 맨날 그 문제예요. 이거는 뭔데? 그냥 전체를 대열했을 때 이게 계속 앞단에 했던 그거 지금부터 계속 그거 푸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와서 앞에 경우의 수는 되는데 확률은 잘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말이 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확률적이 어렵다는 사람은 뭐가 지금 잘안 되고 있냐? 이런 예를 지금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게안 되면 이게 어렵다. 이웃하는 거는 무조건 한 가지예요. 이게 한 개로 보면. 전체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팩이에요. 저것끼리 요 안에서 막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 이제. 그세 개니까 그게 3팩이다. 남자 선수 3명과 여자 선수 3명이 한 팀으로 릴레이 경주에 참가를 해요. 남자 선수 3명, 여자 선수 3명, 즉 6명이 한 팀이야. 그래서 이제 릴레이 경주에 참가해요. 6명의 선수가 한 명씩 달리는 순서를 임의로 정할 때, 전체 경우는 그럼 6팩이다 이 말입니다. 6명, 남녀 3명씩을 그냥 막 대회를 시켜서 그 순서대로 이제 릴레이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정할 때, 첫 번째로 달리는 선수와 마지막에 달리는 선수가 모두 여자인 경우는 몇 가지인가? 이거 참. 임의로 막 대회를 하는 경우는 6팩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마지막에는 여기 여자가 여기에 서고, 또 남아있는 4명이 그 중간에 이렇게 이제, 대회된 순서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는가? 그럼 먼저 여자를 요쪽에 먼저 대열을 시켜줘야 되겠지. 그럼 여자를 대열하는 방법은 3P가 됩니다. C가 아니다, 그지? 사람은 서로 구분되니까 AB가 올 경우 BA가 올 경우 다르다. 근데 뭐 3명이 있으니까. 그 3명 중에 2명을 대열시키죠. 자동으로 한 명은 남아서 이렇게 들어오겠지. 나머지 남자 3명과 같이 요 사람을 안에서 또 대열하는 방법 수가 4명이 대열하는 방법. 계산은 봐. 4팩, 6팩, 이거 약분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여기 6 곱하기 5가 낫겠네. 4부터는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분하면 되니까 계산은 별 어려운 거 없다, 그제? 자, 그 다음 200사. 남학생 5명과 여학생 3명이 1, 1을 쓸 때. 어떨 때? 8명이 1, 1을 쓸 때. 이게 전체 경우였어요. 8명이 1, 1을 쓸 때. 양 끝에 남학생이 서있다. 남학생이 양쪽 끝에 이렇게 서있다. 그 다음에 여학생끼리는 이웃해야 돼. 여학생은 이렇게 이웃하는 상태로 여학생이 3명이 있어. 그럼 남아있는 남학생이 2명이 더 남아있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남학생이 이렇게 또 2명이 이렇게 돼 있어. 순서를 잘 봐, 순서를.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돼? 양쪽에 먼저 기준을 잡아줘야 돼. 양쪽에. 양쪽에 전체 남자가 총 5명이야. 남자가 총 5명인데,
양쪽에서는 남자를 누구를 정할까? 그게 OP가 됩니다. 그렇죠. C가 아니고 P다, 그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양쪽에 이제 남자 두 명이 이제 세웠습니다. 그럼 이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야, 그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문제들은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안에는 그 가운데 쓰는 사람들은 그냥 관계 없이 그냥 세웠어요. 지금 무슨 관계가 또 있냐면,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라이기 때문에 여학생 3명은 한명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이 총 6명이 아니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네 명을 다시 이렇게 배열을 시켜요. 자, 그런데 그 이웃한 요 여학생들끼리는 토사리를 막 바꿀 수 있겠지. 그거 바꾸는 방법이 상태이다. 그거 바꾸는 방법이 상태이다. 자, 205.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를 모두 사용하여 만든 다섯 자리 자연수가 35,00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지금 또 어떨 때 이야기하는 거야? 만든 모든 다섯 자리 수 중에서 요런 게몇개 있노? 이거 찾는 거야. 이걸 가지고 만든 다섯 자리 자연수는 오택이 되겠지. 이 다섯 개를 임의로 배열시키면 그게 요걸로 만들어지는 다섯 자리 수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그 중에서 35,000보다 큰 경우는 몇개 있는가? 35,000보다 큰 경우. 그럼 여기 3이 오고, 여기 5가 오고, 여기는 아무거나 와도 되겠네. 3이 오고, 5가 오고, 나머지 1, 2, 4 중에 여기 아무거나 와도 35,000보다는 크겠지. 그런 경우는 몇 개? 남아있는 3개를 그냥 배열합니다. 3, 5인 상태에서 나머지 3개가 배열됩니다. 5보다 더큰 수는 없네요, 이제. 5보다 큰 수는. 그 다음 뭐겠나? 4로 시작하는 모든 수. 이거는 4팩이 돼. 5로 시작하는 모든 수. 마찬가지로 이것도 4팩이 돼. 이런 수들이 35,000보다는 다큰 수가 돼. 됐죠? 원생률이네. 부모를 포함한 가족 7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7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이웃하여 앉을 확률은 가족 7명이 원탁에 앉을 때, 이게 부모야, 부모. 7명이 원탁에 앉으면 몇 팩? 6팩. 7팩인데, 나누기 7을 해줘야 돼요. 원숭이는 항상 회전해서 같은 게몇 가지 있나, 그것만 세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6팩이. 이게 전체 앉을 수 있는 경우. 부모가 이웃하라 했지. 부모는 이렇게 해서 이웃해야 돼. 우리 집 7명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돼. 자, 부모한테 조건이 붙어 있지. 자, 이런 거를 쉽게 푸는 거는 조건이 붙은 거를 항상 고정을 시키는 게 편하다 했지. 부모는 여기에 고정할 거야. 요렇게 고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죠. 회전의 그림 똑같이 되는 건데. 그래서 원수들에서는 이렇게 우리 분모 잡듯이 이렇게 특별한 게 없는 거는 그냥 전체에서 같은 것이 몇 가지 생기나 그 잡아주면 그게 편하고. 이와 같이 조건이 붙는 건 항상 이렇게 고정한다. 요런 개념으로.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부모를 먼저 고정시켜 버리자. 그게 두 가지야. 두 가지. 부모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곱하기. 이제 이 남아있는 다섯 명은 이제 원수자 있다 없다 없지 딱 고정될 거니까 이제 회전하는 게 이런 게안 생긴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직선열 5팩을 계산하는 거랑 같은 거. 남자 4명, 여자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을 조건이 뭐가 붙어 있다, 그지?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았기 때문에, 오늘, 먼저, 이 남자 4명을 먼저 세울게요. 여자는 어떻게 할 건데?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여기 없어. 남자를 먼저 세울게. 남자 세우는 방법이 몇 가지? 3팩. 근데 이것만 생각해, 가란 것만. 그럼 이제 남자가
이렇게 4명이 이렇게 둘러서 앉아있는 거예요. 회전하는 게 이제 없었지. 여자들은 요 자리에 들어가는 요 자리에. 여자만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 배열할 때는 이제 남자들이 막 회전하는 것도 없애놨지. 그럼 지금부터 원숭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4개 자리에 여자를, 남자를, 여자를 그대로 배열합니다. 원탁에 전체가 둘러앉는 경우 중에서 찾는 거지. 그럼 전체는 8명이 원탁에 앉으니까 전체는 실패입니다. 자, 6가지 서로 다른 색을 칠했으니까 한 가지씩 칠을 할 거예요. 그냥 칠을 한다면 5팩이 되겠지. 그냥 칠을 한다면 모든 경우는 칠을 할수 있는 경우 5팩. 그런데 빨간색을 칠한 맞은편에 파란색을 칠할 확률을 찾아내. 또 빨간색을 어떻게 할까? 고정. 아무 때나 고정. 이게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섯 가지 하면 안 돼. 고정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네. 그러면서 이제 원순열을 없애버려. 됐지? 그럼 파란색은 어디 가야 되는데? 빨간 거 맞은편이니까 이쪽으로 간다. 자, 지금까지 경우가 몇 가지? 그게 한 가지, 한 가지. 이제는 남아있는 이네 개의 자리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색이 이제 아무렇게나 칠해지더라도 빨간 거 맞은편에 파란색이 칠해지는 거예요. 그네 개를 배열한다는 의미니까 꼭 4개. 조건이 붙는 거는 자꾸 고정한다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10명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의자가 두개 놓인 쪽에 나란히 앉을 확률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통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았다. 한 칸씩 이렇게 회전시켜봐, 한 칸씩. 계속 구분되지.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렇게 올 때. 회전한 입장으로 본다면 똑같은 거죠. 이러지. 그럼 여기 왔을 때도 하고, 여기 왔을 때도 하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돼. 그거는 같은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고정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요 자리에 고정할 때. 여기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게 나중에 만드니까 안 세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를 하는 방법 수는, 여기에 요 10명이 다 앉는 방법 수는 10팩입니다. 10명이. 같은 거를 나눠줘야 돼. 같은 게몇 가지 생겨? 두 가지가 생긴다. 요렇게 될 때랑, 요렇게 될 때. 여기 A, B 앉을 때랑 한 칸씩 돌다가 여기 A, B 올. 그거는 회전하면 서로 같은 거잖아. 회전해서 같은 걸로 본다 했으니까. 이게 전체 배열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딴 이런 데는 안 앉아, 이런 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요 자리에 그냥 고정시키면 돼. 고정시켰다. 이제는 요 남아있는 8개의 자리에는 사람들이 막 자리 바꾸면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원순이 없어진 거예요. 그 말이. 할머니, 할아버지로 고정하는. 근데 할머니가 왼쪽, 오른쪽 이런 거는 정해지지 않았지. 여기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끼리 또 자리 바꾸시는 그런 경우가 두 가지 되겠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의로 배열시키는 거예요. 전체 경우가 이렇고, 이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두 명이 앉는 요 자리에 이웃해서 앉는 거라고. 자, 요게 아마 하다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 이런 게 조금이라도 헷갈려서 지나가 버리면 안쪽이 되면 못 풀어. 헷갈려서, 아, 그런 것 같기는 같은데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못 풀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싶은 문제들은 확실히 될 때까지 자꾸 정리를 해야 돼. 확실히 될 때까지. 아무래도 정리 안 된다. 그럼 다시 질문하러 오라고. 요거 헷갈릴 수 있다 했다. 세 사람이, 네 개의 호텔 중 임의로 한 곳을 택하여 투숙하려고 한다. 이게 전체 경우. 전체 경우. 그런 경우 중에 세 사람이 서로 다른 호텔에 투숙할 확률은 뭐로 돼? 사람이 세명 있어. 호텔은
네 개가 있어요. A 협회, B 협회, 여기 투수가 그럼 세 명이 이네개 중에 이미 한 곳을 택해서 투수하는 경우는 펀보가 어떻게 돼요? 각각이 다네 가지씩이래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갔다.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갔다. 세 명이 있으면 첫 번째 사람도 네 군데 호텔 중에 한 군데를 갔다. 두 번째 사람도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갔다. 세 번째 사람도 네 군데 중에 무조건 한 군데 가는 거야. 한 사람이 두 군데 갈 수는 없잖아. 함수하고 똑같이 사실은 함수하고 똑같이 1, 2, 3 있는데 이쪽에 A, B, C, D가 있으면 이거 함수 몇개 만들어 하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 A 호텔에 투숙할 수도 있겠다. 그치? 그 4의 3승. 그렇게 못하고 받는 거 맞아. 성분이 봐봐, 성분이 자주 자면서 자주 일나잖아. 저렇게 빨리 깨면서요, 깨면서. 감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니까 성분이 안 보고, 성분 볼 때가 그래서 전체 경우는 이제 4의 3가 상승 가지만큼 호텔에 투숙을 간 거. 근데 그 중에 세 명이 서로 다른 호텔에, 다른 말하면 1대1 함수도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1대1 함수는 몇 가지나 이거 사람. 그러면 1이 갈수 있는 데는 4군데, 2가 갈수 있는 데는 3군데, 3이 갈수 있는 데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로 4P3이라고 분자에 적어도 같은 말이에요. 4개 중에 중복을 안한 상태로 3개를 비례하는 그 순서대로 1, 2, 3번 이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야. 함수를 만들 때그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거하고 같은 말이야. 그치? 사과, 귤, 배, 복숭아, 키위 다섯 가지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여섯 가지가 있고. 그 여섯 개의 과일을 가벌병 요세 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사과와 귤은 답이 받을 확률을 구하죠. 이런 말이에요. 사과와 귤은. 자, 갑을. 이렇게 세 명이 있어. 그럼 여섯 개의 과일이 있어, 여섯 개의 과일은 서로 다르지. 이거 다 구분되잖아. 이게 한 개씩 있어. 여섯 개의 과일은 서로 다른 과일이야. 이거를 세 명에게 나눠줄 때, 사과와 귤은 답이 받아야 돼. 그럼 사과하고 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답한테 가는 거지. 사과와 귤은 무조건 답한테 줘야 돼. 자, 배는 어땠어요? 이세명 중에, 밤, 복숭아, 키위 다 마찬가지야, 그래? 이세명 중에 누구한테 주든, 과일을 한 개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 3에, 네 개니까 3에 4승. 요게 이제, 사과, 귤은 갑이 받는 경우. 그럼 사과, 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갑한테 가가야 돼. 하지만 나머지 과일들은, 갑을병 중에서 누구한테, 갑을병 중에서 누구한테, 네 가지 중에서 누구한테. 아, 다시 해봐. 세 가지 중에서 누구한테. 각각이 다 마찬가지지. 줄수 있는 경우가 각각이 다세 가지씩. 3, 3, 3, 3. 그게 3에 4세. 요게 바로 사과, 귤은 갑이 받는 그런 경우의 수에 해당. 그럼 전체는 뭔데? 6개를 주는 방법은 갑을병 3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이 6개를 각각이 다갈수 있는 곳은 3군데. 이만큼 경우 중에 갑과 을이 사각비를 갖는 경우는 그런 경우만큼 있다. 자, 12번은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 F가 있다. 이때 함수 F가 집합 X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XY가 서로 다르면 Y 값도 서로 다르다. 다르면 다르다.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요 말은 1대1 함수다. 그럼 1대1 함수는 전체 함수를 만들다 보면 1이 갈 수 있는 데는 5군데, 2도 5군데, 3도 5군데 다 만들고 이만큼의 경우들이 만들어져요. 그 경우 중에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거요, 4개에서 5개 중에 4개를 배열해서 순서대로 1, 2, 3, 4를 배열합니다. 또는 이렇게도 관계없다. 1이 갈 수 있는 데 5군데, 2는 4군데, 3은 3군데, 4는 2군데. 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기한테 편한 대로 하면 되고는. 그럼 1대1 함수를, 함수일 확률은 이거는 1대1 함수일 확률. 자, 다섯 개의 숫자 1, 2, 3, 4, 5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네 자리 자연수가 중복을 허용하여 만든 요런 네 자리 자연수니까.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다섯 가지 중입니다. 전체 경우는 5의 4승까지. 요걸 중복을 허용해야 돼. 중복을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든 5의 4승. 요것도 5가지 중에 1가지, 5가지 중에 1가지, 5가지 중에 1가지, 5가지 중에 1가지. 이만큼 경우 중에서 요렇게 되는 거는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요렇게 되려면 여기 3, 3이 온 상태. 3은 여러 번 쓸 수 있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자리와 요 자리는 0은 지금 없다, 그지? 0, 0이 왔거니 요거와 같잖아. 여기 0이라는 숫자가 없잖아. 무슨 숫자가 여기 두 개 오든 간에 다 3300보다는 더 크겠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다섯 가지. 중복해도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다섯 가지. 그래서 5의 제곱이. 3, 3이 됩니다. 그럼 이제 될 수 있는 게 봐. 여기 3, 3도 되지만 3, 4도 아무거나 와도 될 거고 3, 5도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4가 올 때는 여기 다 아무거나 와도 되겠지. 5가 올 때는 여기 아무거나 와도 되겠지. 근데 아무거나 오는 방법 수가 총 5가지씩이야. 이제 아무거나 와도 되니까. 그럼 여기 5제곱이 되듯이 5제곱, 5제곱, 5제곱 그렇게 3개만 됩니다. 이건 5의 3제곱이지. 5의 3제곱. 5의 3제곱은 이렇게 두 개만. 여기도 계산할 때 5의 제곱 먼저 다 약분하고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지. 됐지? 요거보다 큰 경우는 몇 가지 만드는지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러 가지 순열 관계되는 거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섯 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여섯 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짝수끼리 서로 이웃할, 이걸 일렬로 일단 배열시키는 모든 경우 중에서 하나. 그럼 여섯 개니까 일단 6팩이 여섯 개. 그리고 같은 게 있네요. 같은 게 이렇게 두 팩. 그럼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2팩, 3팩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여러 가지 순열 중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같은 게 두 개, 세 개, 그럼 2팩, 3팩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치? 이게 만들 수 있는 모든 배열이야. 근데 이때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해라. 엄마 저거끼리는 이웃하시오. 이웃하는 거는 그냥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취급하는데 여기서 봐.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저거끼리 자리 바꾸는 건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이건 이 하나 있는 거랑 같은 말이야. 결국 뭘 배열하는 거냐면 1, 2개랑 2랑 3을 이렇게 배열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이 4팩에 같은 게 2개 있으면 2팩이 됐다. 그러면 요 숫자 4개가 쫙 배열이 되죠. 배열되는 중에 2를 찾아가지고 2를 3개로 바꿔보면 되죠. 2 하나 돼 있는 그거를 2, 2, 2 이렇게 고쳐버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6개가 배열이 되는데 그 중에 2는 항상 연속된 상태로 배열이 이웃된 상태. 일곱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 거야. 일곱 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가 나와라. 자음과 모음. 그럼 일곱 개를 문자를 먼저 배열부터 시키자. 일곱 개니까 7팩이 돼. 같은 게 시, 시,
I, I 두 개씩 두 개씩 있네. 같은 게두 개씩 두 개씩 있으니까 이걸 나눠줘. 이게 전체 경우지. 그 경우 중에서, 그 경우 중에서. 자음 모음이 번갈아가면서 나왔다. 자음은 뭐죠? 자음은 C. 그 C. L. 자음은 세 개네, 그지? 모음은 E. I. I. A. 요게 모음이에요. 모음은 4개고 자음은 3개니까 자음이 들어갈 자리는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죠? 자음이 들어갈 자리는. 그래서 먼저 빨간색 모음을 먼저 배열시키기 때문에. 모음을 배열시키는 거는 4개니까 4팩이. 근데 같은 게 I, I 두 개가 있네. 2팩 나눠주면 이게 빨간색을 배열하는 방법. 이때 파란색은 요 자리 모아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그죠? 요 세 개를, 요 세 자리에만 배열하는. 세 개를 배열하니까 그건 3팩이. 역시 파란색도 같은 글자가 두 개 있네. 자, 나누기 2팩이. 요거를 계산해. 216. 자,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1, 2, 3, 4를. 1, 2, 3, 4로 배열시키는 이런 함수 중에, 함수 중에서, 그 경우는 몇 가지? 각각이 다 네 가지니까 4의 4승이 되겠지. 함수는 이만큼 만들어지. 이만큼 만들어지는 함수 중에서, 함수 값 4개를 더해서 7이 돼. 함수 값 4개를 더해서 7이 돼. 함수 값 4개를 더해서 7이 됩니다. 그거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는 다 함수니까 봐. 1을 여러 번 써도 돼, 안 돼? 되지. 다 1로 갈 수도 있잖아, 이제. 하지만 그 합이 7이 돼야 되지. 몽땅 1로 갚으면 합이 4밖에 안 돼. 자, 합이 7이 되는 거를 빠짐없이 찾을 수 있어야 돼. 1, 2, 3, 4를 중복을 해서 썼는데,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빠짐없이, 그 중에 제일 작은 상태가 뭐냐면, 1, 3개랑 총 4개니까, 현재 3이잖아. 4가 되면 이렇게 하면 7이 돼. 이때 이 숫자를 쓰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거나 같게 되도록 적으라 했다, 그지?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그럼 그 중에 제일 작게 만들 수가 1111이잖아. 그건 안 되니까 제일 작은 상태가 1114가 됩니다. 제일 작은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1123이 되겠지. 그럼 1123이는 안 되겠지. 그 말은 1로 시작하는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2로 시작해요. 1, 1서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거나 같아라 했기 때문에, 1, 2로 출발하는 제일 작은 수로 1, 2, 2, 2. 딱 7이네, 마침. 1로 시작하면 끝이 났다는 거야. 2로 시작하면 최소 8이잖아. 더 이상 못 만들지, 그러면. 이거 세 가지 이거밖에 없다. 이제 봐, 숫자 4개를 결정을 했지. 그럼 이게 한 가지란 말이 아니고, 이 숫자 4개가 배열되는 순서대로 요 1, 2, 3, 4를 대응시키죠. 이거나, 요게 배열되는 순서로. 예를 들어서 1, 1, 1, 4, 1, 1, 요, 첫 번째 거 봐. 내가 1, 1, 1, 4라고 했다. 그러면 요것도 1로 가고, 요것도 1로 가고, 요것도 1로 가고, 요 놈은 4로 가. 그러니까 똑같은 1, 1, 1, 4, 1, 1, 1이라 했어. 1은 4로 가고, 2는 1, 3, 1, 4, 1. 뭔 말인지 이해됐지? 요거를 배열하는 방법 수가 바로 몇 개 있나? 그게 함수 개수가 돼. 요거는 그냥 바로 네 가지 수도 되겠지. 이거는 뭐야? 배열하는 방법이 4팩인데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요. 요렇게 생긴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네 가지. 그러니까 함수는 이만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함수 값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이만큼이 있다. 요런 게 어렵다. 어려우니까 봐. 이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야. 설명은 쉬워. 설명은 쉬운데 나중에 하다 보면 자기가 요거를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찾는 게 안 쉬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어요.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C 지점을 거쳐갈 확률은 언제 내가 A부터 B까지 가는 전체 경우 중에서 이 말이에요. 그 경우 중에서 뭘 구하라고?
C지점을 거쳐서 갈 확률이 뭐고 C지점을 거쳐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생기는가? 그럼 자, 갈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네 칸, 네 칸이네, 이제. 즉, 여덟 칸을 가는데 같은 게 네 개, 또 네 개. 요건 기억나지? 이게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수야. 그 경우 중에서 내가 C를 거쳐서 가는 건 일단 C까지 오고 다시 C에서 D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먼저 C까지 가는 경우는 3팩에 같은 게 두 개.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다섯 단 거라고 하네. 5팩인데 같은 게 3팩, 2팩. 가고, 가고, 그래서 뽑히십니다. 용희와 철수를 포함한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6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대표니까 6, 시, 3이다 이제 대표니까 그냥 꼭 뽑기만 이게 전체죠. 용희는 대표로 뽑히고 대표 3명을 뽑을 건데 6명 중에서 용희는 대표로 뽑혀야 돼. 용희는 미리 뽑아놓는 거예요. 철수는 대표로 뽑히지 않기 때문에 철수는 그냥 철수를 쓰고 철수는 그냥 없애버려. 철수는 그냥 바로 철수. 또 남아있는 사람 몇 명? 4명이다. 4명 중에서 이제 2명만 더 뽑으면 된다. 4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아. 그럼 용희는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 철수는 뽑히지 않는 상태. 1, 2, 3, 4, 5, 6의 숫자가 각각 6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3장을 뽑을 때, 6개 중에서 3장을 뽑을 때, 뽑은 카드에 적힌 수의 꼽이 홀수가 되는 거예요. 숫자 3개를 뽑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 중에만 뽑아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뽑혀서 홀수가 되려면 깍수 한 개도 들으셨는데 모두 홀수다. 자, 흰 공 네 개, 검은 공 여섯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다섯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야 돼요. 다섯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야 돼요. 여섯 개에서, 열 개에서 다섯 개를 뽑는 경우. 10개가 들어있는데, 거기 살짝 5개를 뽑는 거야. 요, 꺼낼 때, 5개를 꺼낼 때.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나오는 거는, 흰 공은 여기서 2개를 뽑았다는 뜻이고, 여기서 2개를 뽑았다는 뜻이고, 여기서 3개를 뽑았다는 뜻이고, 그럼 4개 중에 2개를 뽑고, 6개 중에 3개를 뽑는, 둘 다 뽑아야 되니까 뽑으세요.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를 뽑을 때 2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2개의 제비가 모두 당첨될 확률이 이렇다. 여기 20개가 있어. 20개 당첨되는 게 X개가 있겠지. 나머지는 당첨되지 않는 거야. 여기 진짜 2개를 뽑는 경우 중에서 두 개가 모두 당첨 대비가 된다는 것은 X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은 거예요. 그럼 뽑은 두 개가 다 당첨돼요. 이 확률을 구했더니 그게 19분의 1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뽑혀서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그 계산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정리하고 일렬로 앉아 있던 다섯 명의 학생이 다시 자리를 배정하였을 때 일일로 앉아있던 다섯 명이 다시 자리를 배정하였을 때, 5팩 중에서, 처음 자리와 같은 자리에 배정받은 학생이 두 명일 확률은, 일일로 앉아있던 다섯 명의 학생이, 다섯 명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다섯 명 학생이 처음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두
두 명은 원래 자기 자리에 앉아요. 원래 앉았던 자리에 두 명은 앉고, 나머지 세 명은 원래 앉았던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럼 이 원래 이제 요 A, B, C, D 이렇게 앉아 있었다 치자. 다섯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원래. 그럼 이 중에 두 명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A, B 이렇게 이 두 사람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럼 C는 여기 앉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른 데 앉아야 되는데. 요 세 명은 다른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럼 이 중에 꼭 A, B만 같은 자리에 앉을 필요는 없겠지.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두 명을 먼저 결정을 하는 게 O, C, E가 O, P입니다. 뭐해? 아니지. O, C, E지. 두 명만 딱 선택만 해줘. A, B, 너거는 같은 자리에 앉아야 말이야. 그럼 A, B가 그냥 지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럼 A, B, B, A 이런 게 이런 말이 아니야.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결정하는 방법은 OC이라 그래. 다섯 개 중에 두 군데를 그냥 선택만 해. 그 선택받아 그 사람은 이제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자기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두 명을 정하는 방법 결정했고, 이제 나머지는 그 세 명이 남아서 이 세 명이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돼. 그 요 자리에 앉은 사람을 D 아니면 D가 보겠지. C는 못 앉으니까. 또 여기 D가 왔어. 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C, E가 남아있지. 또 E는 요 자리에 앉고 C가 여기 앉아. 반대로 못 앉아, 그지? 또 여기 E가 왔어. 또 C, D 두 명이 남아있다. C, D 이렇게 앉아야 되겠지. D, C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자기 자리에 또 앉는 사람이 또 생겨.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요 각각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두 가지. 4명은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4명이 그렇게 되면 몇 가지? 9가지. 여기도 편하다 있지, 그지? 4명이면 9가지. 만약에 5명이면 44가지. 4명일 때는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 여기도 편하다.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다른 자리에 앉는 그런 경우. 4명은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찾아보면 되고. 222번 자정렬에 2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위에 6개의 점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는데 이 6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임의로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그 삼각형 만드는 방법이 6C3이 되겠지. 삼각형도 봐. 선택만 해주면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선택만 해주면 이런 게, 뭐, 삼각형.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C가 되는 거지. 이게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경우예요. 그 중에, 직각 삼각형일 확률이 상승.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요게 지름이 되겠지. 같은 간격으로 했기 때문에. 요게 지름이 되면, 요걸 지름인 상태로 요렇게 만들면 직각형. 요렇게 만들어도 직각이지. 그런 게 몇 개 생겨. 위에 두 개, 밑에 네 개씩. 요게 지름인 상태의, 빗변인 상태의 직각 삼각형이 위에 두 개, 밑에 두 개. 근데 그런 게 지름을 정하는 방법, 요게 지름일 수도 있지만, 요 지름일 수도 있고, 요쪽 지름일 수도 있고, 그 정하는 방법 수가 또 세 가지. 요렇게 될 때 네 가지. 요렇게 될 때도 네 가지. 빨간선이 요렇게 될 때도 네 가지. 그래서 곱하기 3은. 이제 순열 들어가는 건데 다 끝났네. 이렇게 조합 들어. 10명의 유권자가 3명의 후보 가을 0 중에서 한 명에게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 이름 안 적는다, 그지? 무기명으로 투표할 때는 누구 표를 받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죠, 그지? 몇 표를 받은 이것만 보는 거야. 갑이 두 표를 받을 확률을 구하세요. 갑이 두 표를 받을 확률. 갑을 병. 뭐 세 명이 있어요. 10명의 유권자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에서 9번, 10번, 요 사람들이 지금부터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무기명으로 할 거야, 무기명으로. 어떤 사람은 갑을 찍을 거고. 이 사람도 갑을병 중에 하여튼 뭐, 갑을 찍을 거고. 다 갑을 찍어서, 갑이 인기 좋아가지고. 이 사람만 을을 찍어서. 이렇게 투표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나와요. 근데, 요 사람이 을을 찍고, 요 갑을 찍고, 나머지도 모두 이렇게 갑을 찍었어. 이런 식으로. 위에 거는 밑에 거는 같은 거가 다릅니다. 같다는 말이에요. 무기명이라는 말.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돼요? 결과 보면 돼요. 갑 9표, 을 3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갑이 9표, 을이 1표. 지금 다, 이게 중복 문제지. 중복 문제는 자꾸 이렇게 배열을 시기 보면 이해하기 쉽다 했다, 그제? 10개를 뽑는 거야, 10개를. 맞지? 10개를 뽑는데 막, 같은 거 막 뽑아도 돼. 이래지? 같은 거는, 여기 오는 거는 밥 아니면 을 아니면 별이 없다. 세 가지 중에 중복을 해서 10개를 뽑는다. 이게 투표하는 모든 경우에서, 투표하는 모든 경우. 그 중에서, 갑이 두 표를 받아야 돼. 그럼 이 중에 갑이 두 번 나와야 돼, 갑이. 갑이 두 표를 받아야 돼. 갑이 두 갑이 두 표가 뽑히는 건가? 여기 갑을 뽑고, 어디 갑을, 이 갑을 뽑는데, 요 사람들은 갑이 아닌 사람들 중에 뽑는 거예요. 갑이 아닌 사람들은 을, 병 두 개지, 두 개. 두 개 중에서 중복해서 이제 여덟 개를 더 뽑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오겠냐면, 갑이 아닌 다른 여덟 개가 쭉 나요. 갑은 요 사람이 갑을 뽑든, 이 사람이 갑을 뽑든, 그건 같은 말이지, 그지? 왜? 무기명이기 때문에. 됐지? 갑이 어딘가는 두 개가 있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도록 요기를 뽑으면 되느냐 하면, 을, 병 중에 요 여덟 개를 다 뽑으면 돼.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겠네. 방정식 음안인 정수해가 z equal 3을 만족시킬 확률. 자, 세 수를 더해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이 아닌 정수해지. 세 개에서 중복해서 12개 뽑는 거예요. 예를 들어 x만 12개 뽑았어. 그럼 x는 12, y는 0, z는 0. x, y, z를 합쳐서 12개를 뽑기만 하면 돼. 그럼 x만 다 뽑아서 돼. 다 4개씩 뽑아서 돼. x 1개, y가 11개, z는 안 뽑아서 돼. 그 말이 3h10이죠. 뽑기만 하는 거야, 이것도. 자, z가 이게 3인 경우는 몇 가지 있나? 이 말이 이게 3인 경우. 아까 전에, 갑이 두 표 받는 경우이랑 같은 말이야, 이제. z는 무조건 3이 돼. 3개를 뽑아놔야 돼. 나머지는 x, y 중에서 뽑는 거예요. 나머지는 몇 개인데? 아홉 개죠. x, y 두 개 중에 중복해서 아홉 개를 뽑는 거예요. x, y 두 개 중에 중복을 해서 아홉 개를 뽑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보면 어디가 조금 어려우냐면 중복 조합 쪽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에 똑같은 상태에서 뽑는 거예요, 그지? 흰 공, 검은 공을 합해서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 세 번에 한 번, 꼴로, 이 말이 바로 확률이 되지, 이제? 3분의 1이다, 이 말이야. 세 번 중에 한 번, 꼴로. 두 개의 공이 모두 흰 공이었다. 두 개 모두, 두 개의 공을 꺼내는데, 두 개 모두 흰 공이 될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런 뜻이야. 그거를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10개 중에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니까 이렇게 되겠지.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방법은 이만큼 있어요.
이만큼 있는데 두 개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 그럼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흰 공을 개수를 X개라고 해요. 흰 공, 검은 공을 합쳐서 10개야 그 중에 흰 공이 X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검은 공 10개 중에 그럼 두 개 모두 흰 공을 뽑았다는 것은 X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았다. 자, 그게 세 번에 한 번꼴로 이 말이 확률이 3분의 1이다. 세 번 뽑았는데 한 번이 나왔다. 이 말하고 다른 말이지, 그지? 세 번 중에 한 번꼴로 이런 말은 세 번 뽑으면 한 개가 나오고, 두 번 뽑으면 두 개 나오고, 여섯 개 뽑으면 두 번 나오고, 아홉 번 뽑으면 세 번, 이 말이지. 그게 세 번에 한 번꼴로 표현을 잘 이해를 해. 요 말이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지. 세 번 중에 한 번, 이 말이 아니라, 그지? 세 번에 한 번 꼴로 그립니다. 자, 다음 표는 어느 지역의 휴대전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제조사를 조사했더니 A, B, C, D, 요 네 개의 회사에서 사용자 수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됩니다. 사용자 수. 이 지역의 휴대전화 이용자 중 임의로 택한 한 사람이 B사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확률을 구하라.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분모지. 이거 다 더있는 게 이게 분모예요, 분모. 그 분자는 B사는 그 중에 160개. 160. 오른쪽 표는,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합니다.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40에서 50 미만인 사람이 19. 이렇게 해서 90에서 100점인까지의 사람이 6명. 그게 100명이에요, 총. 임의로 택한 한 명의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 80점 미만일 확률은 60점 이상, 80점 미만, 요 사람들이지. 100명 중에 고른 사람이 몇 명이 있어? 26명, 18명이 있다. 이게 통계적 확률. 이제 확률이 성질. 확률은 항상 요런 거라 했다, 그지? 아무리 작아도 0이야. 아무리 커도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확률을 표현할 때는 1.3 이런 거 없다, 그지? 확률 항상 0부터 1까지도 표현이 되는 거야. 항상 일어날 확률, 그게 1이야. 이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게 공사건에 대한 확률, 0. 표본공간 S인 이미 무사건 AB에 대해서 어떤 확률이든 간에 이렇게만 된다, 그지? 어떤 확률이든 간에 이렇게만. PA 더하기 P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아, 틀려. PA가 뭔데?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자, 선생님, 여기 사건을 표본 공간을 하나 적어볼게. 1, 2, 3, 4, 5, 6. 이게 표본 공간. 자, 사건 두 개를 선생님 만들게. 이게 A 사건. 그럼 A 사건 6분 5겠네. 또 사건 하나 만들게. 요게 B 사건. 6분은 4네. 그럼 두 개 더하면 1보다 크지? 이게 1보다 크거나 같겠나, 항상? 아니겠지, 그지? 사건을 세면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사건을, 요게 A 사건. 요게 B 사건. 그럼 6분이 6분 해버리면 6분이 2밖에 안 되지. 크거나 같다 하면 틀리는 거지. 됐지? 1-PS, PS는 이 전사건이죠. 그 전사건은 1이라 했지, 1. 전사건은 요건 1이야, 1. 공사건은 0고. 1 빼기 1은 0이에요, 0. 이것도 0이야, 이런 말. 29번은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이렇게 내버리면 이게 막 헷갈려, 어느 쪽에. 2은 요런 계통으로 나오면 막 헷갈릴 수 있어. 자, 한번 볼게요. PA 곱하기 PD는 0 이상 1 이하다. 그 PA가 뭔데? 자, 전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전사건 1, 2, 3, 4, 5가. 표본공간이 1, 2, 3, 4, 5가.
그 PM이 요중에 어떤 사건이지? 그게 항상 명의상 1, 2, 1이야. 어떤 식의 사건을 잡다. 또 P, PB. B도 마찬가지로 명의상 1, 2만 있어. 이런 수랑 이런 수를 곱하면 역시 명의상 1, 2 밖에 못 잡겠지. 이래야 요게 1이고 0이니까 1 더하기 0은 무조건 1인 거지. 1 더하기 0은 1인 거지. A 교비다, A 교비. 자, 여기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이게 뭔데, 이게? 이게 어떤 사건이잖아, 사건. 이 사건에 대한 확률을 묻는 거야, 이제. P, A 교비는 어디 들어있는데? A, B가 어떤 사건이든 간에 하여튼 A 교비 요 안에 들어있는 거야. 요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건이란, 이 자체가 사건이야. A 교비는, A 합비는, A 합비든, A 교비든,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사건이야. A, B가 어떻게 되어있던 간에, A, B가 요걸로 만들어지는 어떤 사건이든 간에, A, 합, B도 요 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사건이 될 거고, A, 교, B도 요 안에서 만들어진 사건이 될 거고, 여기서 어떤 식으로 사건을 만들더라도, 0에서 1까지 이 값 말고는 가질 수가 없겠지, 이제? 이거 하고, 이거를 잘 구분해. P, A 더하기 P, B,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럼? P, A 더하기. 이렇게 맞아 틀려 이거나 당연히 틀리지. 이게 A 사건, 이게 B 사건. 두 개 더하면 1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지, 이제. 1보다 훨씬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게 0부터 1까지 중에 어떤 값이다.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0부터 1까지 값을 다 가질 수 있어. 요렇게 할 때는 0에서부터 2까지 값을 다 가질 수 있어. 요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해. 피에이 피비는 0부터 2까지야, 이제. 자, 기억은 A 합비, A 사건과 B 사건의 합집합이 전 사건. 그럼 두 개 더하면 1이다. 맞는 것 같아, 틀리는 것 같아. 자, 사건 한, 표본 공간 한번 적을게. 1, 2, 3, 4, 5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건이 A하고 B가 있어.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의 합집합이, 합집합이 표본 공간 전체가 돼야 돼. 그럼 전체를 좀 세미 잡아보고. 요게 A 사건. 요게 B 사건. 그럼 합집합이 전 사건이지. 합집합이 전체다. 그럼 요거 A 사건과 B 사건 두 개를 더하면 1이가 아니다, 그지? 요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요거 잘, 확실하게 1이 아니다. 그게 돼야 다음에 안 틀려, 이거를. 자기 혼자 살 때 확실하게 1이 아니다. 그런 게 돼야 돼. 안 그러면 이거 되게 헷갈려, 이런 거. PA 더하기 PB가 1이다. 그러면 두 개는 배반이다. 이거 잘 이해해야 돼. 이게 쉬운 거 같는데 설명 들으면 쉬워. 자기 혼자서 생각하면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게 232번이다. PA 더하기 PB가 1이더라. PA 더하기, 그러면 A하고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표본 공간 하나 잡을게. 자, 1, 2, 3, 4, 5. 사건 A 확률과 B 확률의 합이 1이야. 합이 1이더라. 그럼 A 확률은? 사건 A는 이렇게 돼있어. 사건 B는 이렇게 돼있어. 그러자, PA는 세 가지지. 또는 5분의 3이다, 그지? 빨간 건 5분의 3이다. 녹색은 두 가지지. 요 사건은 5분의 2야. 두 개 더하면 1이잖아. 배반이가 아니지. 근데 이게 나중에 막 배반이 느낌이 막 들어. 배반이 느낌이 드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사건을 생각하느냐 하면 합이 1이라는 걸 보고. 아, 요게 A고, 요게 B가 이렇게 생각할 뿐이면 꼭 또 배반인 것 같지, 이제?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게 되게 헷갈리는 거라니까. 헷갈리니까, 자기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왜 맞고, 왜 틀리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돼야 돼. 안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고, 나중에. 억수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쉬운 문제인데도 틀리겠지.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문제다. 주의하라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보고 해야 돼.
그럼 32.